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 50 그리고 코드 100H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앰프는 코드 50 앰프인데요. 코드 100H 또한 사용법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인풋 단자와 USB 단자의 위치 그리고 풋스위치, MP3 헤드폰 단자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사용법은 같습니다. 전면 패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단자에는 기타를 꽂으시고요. USB 단자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신다거나 컴퓨터에 있는 사운드를 앰프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MIDI 장비를 이용해서 MIDI 관련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이 검은색 패널 액정 부분까지 이 부분이 이제 소리를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프리 FX. 프리 FX에는 스톱폰 박스 FX 이펙터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컴프레서, 그리고 디스토션, 그리고 오토 와우, 그리고 피치 시프터, 이렇게 네 가지의 이펙터들이 들어있고요. 앰프부에는 마샬사에서 나온 여러가지 유명한 앰프들의 사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등 이제 그런 이펙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딜레이, 그 다음에 리버브, 그 다음에 파워, 파워는 파워 앰프 사운드가 들어있습니다. 진공관이라든지 그런 사운드를 가상으로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캐비넷, 뭐 두 방짜리 캐비넷이라든지 네 방짜리 캐비넷의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엑시트 버튼하고 스토어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설정에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노브들은 일반 앰프에서 보시는 거와 똑같고요. 뭐 게인값, 그리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 그다음에 볼륨, 그리고 마스터 볼륨, 전체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노브는 요걸 돌리시면은 이 앰프 안에 100개의 사운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100개의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노브입니다. 자, 에디트 버튼. 에디트 버튼은 밑에 Push to Select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설정을 하실 때 뭐 클릭을 하셔서 설정 값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돌리셔서 그 설정 값을 바꾸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FC라고 되어 있는 요 단자는 풋스위치 단자인데요. 요건 풋스위치 연결하시면 되고, 그 밑에 아이팟 그림같이 나와있는 요 단자는 뭐 MP3나 그다음에 핸드폰 요런거 연결하셔서 음악을 재생하실 수가 있고요. 요 헤드폰 그림, 요 헤드폰 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샬 로고 나오고요. 코드 그리고 버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딩이 되고, 로딩이 다 되면은 이제 1번 프리셋이 나오죠. 자, 요게 이제 프리셋 요 노브를 이용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총 99번까지 나오고 맨 마지막 00번까지 총 100개의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프리셋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하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돌리실 때마다 불이 어떤 건 더 들어오고 어떤 것은 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장 값을 설정하실 때 그 안에 어떤 이펙터들이 들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PR이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프리 FX인데 이거는 지금 색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엔 누르시면은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요게 활성화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비활성화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버튼에서도 이제 불빛으로 표시가 되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활성화, 빼면은 비활성화. 요런 식으로 다 작동을 하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사운드에서 원하시는 대로 사운드를 조금씩 변경을 하셔서 다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운드 변경 방법은 먼저 자, 프리 FX부터 꼭 누르고 계시면 한 1초에서 2초 정도 꼭 누르고 계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프리 FX라고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에디트 버튼 이 에디트 버튼을 돌리시면 디스토션으로 바뀌고 오토 와우 피치 시프터 이 네 가지 이펙터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만약에 디스토션을 쓰고 싶으시다 그럼 디스토션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한 번 더 버튼을 누르시면 클릭 그러면 이제 밑으로 모드 부분에 불이 들어오죠. 자, 모드 부분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펙터 디스토션 이펙터 중에 어떤 걸 쓰실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샬사에서 유명한 고브너 이펙터 그리고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클릭을 하시면 또 바뀌죠. 드라이브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돌리셔서 드라이브 양, 톤, 그다음에 레벨 한번 누르실 때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설정이 다 되셨으면은 이제 엑시트 버튼으로 빠져나오시고요. 자, 다음 앰프 꼭 누르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앰프에 여러 가지 앰프들이 가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CL 아메리칸이라는 모델은 요 클린 톤, 클린에 관한 톤이고요. 한 번씩 돌려보시면 JVM, 아주 유명한 앰프죠. JVM 앰프의 클린 톤. 그리고 어쿠스틱, 이거는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통기타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블루스 브레이커, 아주 유명한 앰프죠. 그 다음에 플렉시 앰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다음에는 CR 아메리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크런치. 크런치를 줄여서 CR이라고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JCM 800. 그리고 이거는 오버드라이브. JVM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노이즈가 생기실 거예요. 씩 하고 앰프 자체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앰프 패치 자체가 그 드라이브 양이 많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는 거라서요. 요거를 이제 노이즈가 안 나게 하시려면 여기서 자, 다시 클릭. 게이트라고 나오죠. 요 게이트가 바로 노이즈 게이트입니다. 이 노이즈 게이트의 값을 올려주시면 노이즈가 사라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자,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그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죠. 게이트를 줄이게 되면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고 값을 올려주시면 깨끗한 사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엑시트 버튼으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누르시면 뭐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이런 식으로 이펙터가 들어있고요. 자,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는 이제 클릭. 자, 이, 그 코러스 안에서도 두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자, 모드를 코러스 안에서 또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피드, 뎁스, 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설정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시면 또 엑시트. 자, 그리고 딜레이. 딜레이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빈티지라든지 멀티, 리버스 딜레이, 스튜디오 딜레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시고 자, 또 클릭하셔서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레벨까지 선택을 다 하시고 다 되셨으면은 또 엑시트 빠져나오시고 자, 마지막 리버브. 자, 리버브도 자, 홀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등등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있고요. 또 선택을 하셔서 값을 변경하시고 다 하셨으면 또 엑시트 버튼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파워. 요거는 파워 앰프. 뭐 클래식 마샬, 100W 파워.
30와트 파워 이런 식으로 파워 값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뭐 진공관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또다 설정하셨으면 빠져나오시고 캐비넷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마샬에서 나온 1974CX, 그다음에 1960, 1960V 빈티지 모델이고요. 1960X, 그다음에 1960HW 핸드와이어드 모델, 그다음에 1936 12인치가 두 개가 들어간 두 방짜리 모델, 1936V, 1936의 빈티지, 그다음에 1912 한 방짜리 12인치 한 방이 들어간 캐비넷의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설정을 다 하시고 다 되셨으면 또 엑시트. 자, 지금 제가 다 눌러놨기 때문에 뭐 모든 파트가 다 불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 안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빼시면 다 통과가 되고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신 거죠. 자,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뭐 리버브, 클린톤 같은 경우에 보통 코러스나 딜레이나 리버브 많이 쓰시니까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앰프, 뭐 클린, 뭐 JVM 클린이라든지 이런 앰프 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트 버튼, 빠져나온 버튼 밑에 스토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스토어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사운드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저장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되는데, 꾹 누르시면, 자, 불이 깜빡거리는데요. 불이 깜빡거린다는 것은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장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프리셋 노브를 돌리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1번부터 99번, 그 00번까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만드신 톤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에다가 저장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한번더꾹 누르셨다 떼시면, 자, 길게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누르셨다가 한 1초 정도 있다 떼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기호가 있고, 그리고 밑에 뭐 커서가 있습니다. 이 커서는 프리셋을 이용해서 옮기실 수 있고요. 자, 변경하실 때는 이제 에디트 버튼을 돌리셔서 에디트 노브를 돌리셔갖고 변경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위에 보시면은 그요 칸들, 요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요게 바로 요 버튼들이에요. 셋, 넷, 다, 여, 일곱 개, 여기까지. 요 일곱 개 버튼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요. 자, 요 위에 있는 처음에 그림, 요거는 삭제.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세 번째는 대문자. 네 번째는 소문자. 그리고 요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요 그림은 대문자, 소문자를 변경해 주시는 거, 바꿔주실 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화살표는 스페이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백스페이스. 요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노브를 돌리셔서 저희는, 자, 코스모스 클린톤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C 대문자, 그 다음에 프리셋 넘기셔서 O, 그리고 자, 한칸 옆으로 가서, 자, 이번엔 소문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영문이 나오고요. 자, 코스. 자, 한칸 옆으로 또 이동. 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다섯 번째 버튼 누르시면 소문자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이동. 자, 이렇게 코스모스라고 적었고, 그다음에 한번더 이동을 하셔서, 자, 스페이스 한칸 띄시고 다시 이동. 클린톤인데 CL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
C를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누르시면 대문자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음 L. 자, L도 대문자로. 자, 그리고 화소 이동하시고 삭제. 또 이동하시고 삭제, 이동하시고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CL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다 바꾸셨으면, 자, 스토어 버튼을 한 번 더 꼭 누르고 계시면 밑에 스토어드라고 써지면서, 자, 1번 프리셋이 코스모스 CL이라는 새로운 프리셋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패치들 원하시는 대로 다 저장이 되는데요. 요 노브들도 저장이 됩니다. 요 노브 값, 요 값들도 다 저장이 되고, 볼륨까지만 저장이 되고요. 요 마스터 볼륨은 저장이 안 됩니다. 요 앞에까지만, 요 버튼들하고 그다음에 요 볼륨까지, 요 버튼들까지는 전부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뭐 볼륨 값들이 처음에 앰프를 키셨을 때 이걸 누가 만지셔서 이렇게 다 내려와 있거나 다 줄여져 있더라도 마스터 볼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설정하셨던 그 상태의 값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키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블루투스라고 써 있는 그 두 개 동시에 누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두 버튼을 동시에 꼭 누르시면은, 자, 블루투스 페어링에 대한 화면이 뜹니다. 자, 그리고 폰에도 그 똑같이 코드하고 이제 뭐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같이 클릭하시면, 자, 연결 요청이 나오고요. 쌍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와 연결이 됐고요. 자,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면, 자,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마샬에서 나온 게이트웨이 어플을 누르시면, 자, 화면하고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 화면에 있는 노브를 돌리면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코스모스 클린톤 CL 화면 같이 바뀝니다. 똑같이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넘기시면 화면에서도 같이 바뀌어요. 네, 조금 느린데 지금 바뀌시면은, 네, 따라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똑같이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앰프 화면에서도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아까 이름을 변경하시기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프리셋 요 부분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폰에서 바꾸시면 좀 더 편하니까, 자, 요 프리셋 부분에 코스모스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자, 여기 누르시면 커서가 나오고요.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대로 변경하시면 좀 더 빠르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고, 요 값들, 개인 값들 여기서 올리시는 대로 화면에서도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사용법도 있고, 나중에 저장하시게 되고 그 세이브하는 거 저장하시는 방법도 여기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은 그 값들이 고패치로 들어가시고요. 그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재생에 있어서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음악을 폰에서 플레이 하시면 음악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음악 재생도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마샬 코드 50과 코드 100H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디지털 앰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다 보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재미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